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장현우의 사도 두기 견쟁.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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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꾼 4기 잡고 뭉치게 만들었고요.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오늘 박민수의 활약이 오우 사도 3기와 예언자를 또 꾸준히 찍어주는데 장현우 3매언자까지 앞마당에 일꾼이 좀 적게 있고요. 오른쪽에다가 일부러 배치를 해놨을까요?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. 여기다 지어주면은 좀 일꾼이 미세하게 가스 채취하는데 좀 방해가 되거든요. 조금 아쉬운 위치가 아닌가. 장현우는 어떻게 하나요? 공업과 전멸을 눌러줍니까? 아니면은 공업과 돌진을 눌러줍니까? 전멸. 네, 오늘은 이게 마지막 경기고요. 맹독충 만드는 거 미리 커트로 해주는 장현우. 저글링이 오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지고요. 연자 펄성화선 키면서 추적자 살려줄 준비합니다. 전멸은 아직 안 돼있기 때문에 위쪽 추적자도 살리기가 좀 애매한데요. 맹독충 파고들고 일꾼 좀 늦게 빼준 장현우. 그래도 이 선에서 막아냅니다. 이 정도면 지금 오는 저그의 러쉬는 이 타이밍에 저글링 맹독충의 물량이 방금 전과 같이 많았다. 일벌레를 호수의 탐사정보다 많이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. 장현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단단하게 수비만 하면은 본인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도기 해설하는 입장에서 동족전 중에 그나마 뭐가 제일 재밌는 것 같으신가요? 동족전이 제일 재밌어요. 여러분 타종족전이 뭐가 재밌습니까? 저서전 개노잼이라고? 저푸전 개노잼 한번 덤벼봐. 후프전 개노잼이라고? 태프전 개노잼. 크랭크 개노잼? 정면 쪽 앞으로 한번 가보는 장현우.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 물량을 보유하긴 했습니다. 개멸치 다섯 개 이제 만들어주고요. 역장도 많은 장현우. 뒷전멸. 역장 치고. 수호방패까지. 예언자가 와서 저글링도 갉아먹어줍니다. 장현우 지금 소환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이 좀 부족한 모습이고요. 가스가 약간 모자라네요. 얹어서 생산합니다. 그래도 바퀴와 저글링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거신을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. 근데 장현우 계속 몰아붙입니다. 거신 두 마리에다가 공격까지 되면은 확실하게 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소모전을 해보고 있는 장현우. 그러면서 추가 멀티 센터 쪽에 늘려줍니다. 뭔 상관이야. 자, 정지환 소모로 저걸 한번 묶었고요. 오, 이쪽 멀티를 만약에 치유시킬 수 있으면은 웨인 쪽이 나쁘지 않은데 예언자가 또 막아줍니다. 그래서 공이업 찍고 히드라까지 잘 넘어가고 있어요. 생각보다 그 웨인 선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. 거신을 두 개 찍었는데 지금 사업을 안 눌렀어요. 장현우 그러면서 가시지옥까지 잘 가고 결국 5베이스를 지켰어요. 여전히 토스보다 멀티가 더 많고 업그레이드 꾸준히 눌러주고 있고 괜찮은데요? 지금 3거신인데 사업을 이제 눌렀어요. 저거는 다시 한번 돌려보고요. 분열기 바퀴 하나만 내줬고요. 이 저글링이 멀티 날리고 돌아와서 수비까지 해내면은 진짜 히트거든요. 근데 거기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. 정지영 선물 다시 한번 하지만 분광이 날렸고요. 웨인 선수 경기력이 괜찮습니다. 블락도 제때 올려서 지금 가시지옥보다는 제일 필요한 게 살모사예요. 가시지옥은 사업될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블락 완성되자마자 살모사 뽑아서 이 거신과 분열기 땡겨면 될 텐데 근데 그 전에 지금 장현우가 몰아붙이는 이 판단. 거신 두 마리 히드라 바퀴 개멸충. 어우 정지영 선물로 묶어놓고 각계급파시키는 이 플레이. 바퀴 17개가 찍히긴 했는데 아 장현우 결국에 밀어내는 구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멀티까지 일단 최소 날릴 수 있고요. 정지영 선물에 너무 많은 병력이 묶여서 그 병력이 묶여있을 동안 그 인구수 뭐 20에서 30 정도는 없이 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여기 오 요 몇 킬이죠? 6킬. 아 이거 사업 눌러줍니다. 살면서 나왔고요. 거신 땡기고 분열기. 아 근데 분열기 쏜 거를 못 땡겨가지고 또 많은 유닛을 내준 저그. 하지만 지금부터는 살모사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득을 거둘 수 있거든요. 장현우도 오 그냥 앞전멸 살모사 에너지 차기 전에 한번 싸움을 걸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저그 업도 잘 돼있다 보니까 앞전멸 해가지고 토스의 추적자들이 먼저 녹았어요. 히드라와 바퀴가 공 2업이었거든요. 어? 이거 좀
이 전투를 한번 버티고 저그의 병력이 남으면은 사업 다시 지옥이 나옵니다. 그럼 장현은 지는 거예요. 어? 와, 웨인이 생각보다 잘하고 장현우는 생각보다 너무 낙관적으로 경기를 바라봤습니다. 가시죽 만들어서 가면 끝날 것 같은데요. 저는 가시죽 사업 됐어요. 가시죽의 잠복 속도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고요. 가시죽 만들자마자 공격 들어가는데요. 삶아서도 미리 뽑아놔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밀어내는 게 거의 힘들고, 삶아서 모으면은 그냥 거신도 다 땡겨진다는 거예요. 일단 거신은 거신한테 뭐야, 가시지옥한테 좋은 유닛이 절대 아니고요. 아니 웨인 잘합니다. 웨인 냉정하게 잘해요. 저걸린 맹독충 러쉬를 잘 막았는데, 이거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웨인이라고 봐서 과소평가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, 이거 솔직히 그나마 여기서 지금 제일 비슷한 냄새는 박영우예요. 엄청 잘했습니다. 이거 진짜 링링 공격 간 다음에 바퀴 괴멸충으로 버티면서 히드라 가시지옥 살모사로 이긴다? 이거 진짜 잘한 거예요. 무난하게 경기 진행 중이고요. 돌진 눌러주면서 이번에 집전관 쪽 갑니다. 이렇게 되는 느낌. 오! 똑같은 플레이를 연속적으로 해서 관철을 시키는 웨인? 와, 이걸 또 할 줄은 몰랐던 거죠, 장현우. 첫 세트 때 잘 막았으니까. 근데 따지고 보면은 첫 세트 때는 토스가 잘 막았는데도 저거 운영 가서 이겼잖아요. 저거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. 아니 막혀도 이겼는데 왜 안 해? 그래도 요거 장현우, 요걸로 지금 아직 바퀴 속으로 완성 안 됐거든요. 바퀴 나오기 전 공유력 저글링이긴 하지만 저글링 계속 왔다 갔다 거립니다. 영수열. 와, 근데 저글링 컨트롤 보세요. 지금 집정관이랑 안 싸워주면서 최대한 광전사랑 싸워주고 여왕으로 집정관 때리고, 컨트롤 왜 이렇게 좋아 저글링? 뭐야? 아, 너무 잘하는데? 뭐해? 불사점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? 뛰었다 내렸다. 와, 망했다. 아, 정말 잘하는데요. 여러분들 이거 진짜 농담에 유튜브 꾸러기한테 이거 그냥 내가 다시 녹음해서 앞에 박령호 붙이고 올리잖아요. 진짜 아무도 모르고 나 장담컨대 말할 수 있어요.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냥 평상시에 성적을 많이 못 내는 선수의 아이디라고 적혀있어서 장현우가 못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저가 잘하는 겁니다. 와, 이건 장현우의 실수 플러스 웨인은 다 생각하고 있었다. 적에 살아있어도 별로 지금 대세에 큰 저장을 못 줄 텐데 잡혀버려가지고 대박 낼 수 있을까요? 바퀴 한 마리 GG. 와, 이런 부하장 러쉬는 뭐 게임을 끝내는 매치가 그 러쉬가 아니라 그냥 이제 앞마당 타이밍을 늦추는 러쉬고요. 완성을 시키는 판단. 강조해서 두 개 찍었고요. 애벌레 하나 더 나오죠. 이게 너무 많은 자원을 쓰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. 웨인 이것도 결국 탐사정 못 잡고, 그쵸, 저글링 취소했나요? 아니면 나가고 저글링 찍어주면서요 보화장 늘리고 있는 모습. 점막 제거가 아직 안 돼가지고 연결체를 못 지어주고 있습니다. 웨인 올인 가는데요. 저글링 돌렸어요. 여왕을 내주면서까지 돌렸습니다. 괜찮나? 장현우 생각 못하고 있어요. 오, 수정탑을 때리기보다는 일꾼을 좀 잡아주는 판단. 그럼 다시 일꾼 찍었습니다. 일꾼이 4개나 잡히고요. 오, 저글링 더 들어오는데요. 오, 저글링 더 옵니다. 이거 올인도 아니에요. 피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장현우. 아, 이게 뭐야. 웨인이 3대요.